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문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학위 과정 중에 했던 연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체 제로나 공학적 접근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어떤 면역 조절을 하는 나노입자를 개발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입자의 약물과 항원을 동시에 전달함으로써 염증을 완화하고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연구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산화철 나노입자를 통해 중간엽 줄기세포의 치료 효능을 극대화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는 전략으로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초에 나노레터스라고 하는 저널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간략한 스킴을 설명드리면, 인간 어텐젤리 유래의 중간엽 줄기세포에 산화철 나노입자를 처리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장 인자나 항염증 인자들의 발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줄기세포를 뇌 실에 주사한 후에 두개골의 자석을 부착하게 되면, 이 자성에 의해 이 줄기세포의 뇌내 잔존 효율 또한 증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비하였을 때더 높은 치료 효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를 확인해 보면 세포 내에 철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TEM 이미지와 IGP-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다양한 항염증 인자들의 발현량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보에 주사하게 되면 자석으로 인해 뇌의 잔존 효율 또한 증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비트로 상에서 대식세포나 에스트로사이트, 뉴런셀들에 대해서 항염증 효과 혹은 에이프토시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보에서도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 마우스에 주사해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는 감소하고 행동 평가 결과에서도 치료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의 한계였던 병변 부위 잔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효능 물질 발현 또한 증대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알츠하이머병뿐만이 아니라 중간엽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한 다양한 질병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